지금부터 11월 30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속 항공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항공대 학우분들의 항공에 관한 사연을 소개해주는 방송 항공대 속 항공에 대하여의 진행을 맡은 김민주입니다. 추석 때 처음 시작했던 라디오가 시간이 흘러 연말을 앞두고 벌써 마지막 방송일이 됐네요.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륙. 오늘의 사연은 익명의 하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 사연은 처음 보내네요. 이름은 부끄러워서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식구에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요. 종은 말티즈에 이름은 당무입니다. 저번에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강아지도 데려가고 싶었는데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반려견 동반 패키지가 있어서 이걸로 가려고 했습니다. 혹시 반려동물과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 있나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도 불안해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강아지가 비행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타는 동안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다행히 항공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간식도 제공해주는 등의 서비스 덕분에 무사히 제주도에 착륙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새롭기도 했지만 강아지가 힘들어 보여서 다음 가족여행은 국내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반려동물과의 비행이라니 정말 새로웠겠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하구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엔진 소리가 커서 강아지가 놀라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비행을 마쳐서 다행이네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부 사연과 관련해서 비행기에서의 반려동물 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항공사는 케이지 포함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칸에 탑승해야 하죠. 하지만 이 경우도 45kg 이하여야 합니다. 케이지 무게를 줄이고 싶다면 공항에서 판매하는 종이 케이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반려견을 비행기에 태우려면 예약이 필수인데요. 항공사와 사전에 확약이 없다면 반려견 운송이 불가합니다. 비행기 한 대당 탑승 가능한 동물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에서 밀리지 않도록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은 탑승 시작부터 반드시 케이지 내에 보관되어야 하고 꺼내는 것은 절대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주행에 한해 ESA 정서적 지원 동물 제도가 있었는데요.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안정된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케이지에 넣지 않고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한 해 동안 4만 7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비행기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물 사고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미국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동물 사고는 모두 40건입니다. 화물칸에서 짐에 깔려 발생한 사고, 비행기에 반려동물 탑승 금지라고 하여 버리고 가는 사고 등 발생한 사고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그중 강아지의 편안함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멋진 꿈을 꿨어. 아무에게도 말은 못할, 특히 너에게는 얘기하지 못해. 상상만은 아닐지 몰라.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총 8주간의 여정이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의 재미있고 놀라운 사연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의 라디오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내년에 있을 또 다른 라디오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방송국에 관심이 있는 학우분들도 내년 3월에 국원을 모집하니 관심 갖고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지금까지 들으신 항공대 속 항공에 대하여 제작 및 진행의 김민주, 기술의 김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